갈파래 떡을 만들 때면 어머니들께선 장난기 가득했던 옛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됐네 됐어. 산타따.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 미리 삶아놓은 팥을 잘게 쪄주는데요. 시루에 떡을 쩔 때 다른 떡가루들과 잘 붙으면서 더욱 쫀득하고 달달한 맛이 잘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밑에다가 깔아야 네. 안 무지가 돼. 안 쇠돼. 이것이 달달한 것이 안 쇠. 먼저 깔아놓은 팥 위에 떡가루가 잘 섞이도록 뿌려준 뒤 다시 한번 팥을 얹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루와 냄비 사이에 열이 새지 않도록 밀가루 반죽으로 틈틈이 막아주면 음식 준비는 모두 끝이 난다고 합니다. 잘 익어라. 시주와 함께 잘 익어.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면 잘 익어요 정말? 아니 이제 말로 그렇게 하는 거지. 어머니의 정성을 잃은 소망을 담아 한시로 잘 쪄내기만 하면 맛있는 갈파래 떡이 만들어집니다. 떡을 찌는 동안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이만큼 좋은 놀이도 없겠죠. 아이 떡 익은 대로 또 이거 쳐야 돼. 시간이 흘러 떡이 다 쪄질 무렵 보자기를 들어보니 진득하면서도 고소한 떡이 어느새 완성됐습니다. 시루에 붙여놓았던 이 밀가루 반죽도 색다른 별미라고 하는데요. 나 이거 맛있구나.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 친구에게도 한 입 건네주는데요. 배고픈 세상이라 이런 거 팬다고도 다 띄어서 묵었어. 서로 많이 먹으려고 애기들하고 싸움에 감수로. 이제 맛있게 쪄낸 떡을 푸짐한 그릇 위에 수북하게 올려주면 하이도의 별미 갈파래 떡이 완성됩니다. 한편 옆집에 계신 어머님께서는 하이도의 대소사에 빠지지 않던 갈파래 국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선 구수한 된장을 풀고 돼지뼈를 넣어 푹 고안해줍니다. 가을을 맞아 집집마다 열린 고추들로 하이도가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이 고추 또한 갈파래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가을철이라 이것하고 갈파래하고 국을 끓여서 먹으면은 감기 걸렸던 독감기도 떨어져. 독감기 그냥 똑 떨어져 버려. 똑 떨어져 버려. 마지막으로 구수하게 우려낸 된장 사골에 갈파래를 푸짐하게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색다른 점은 고추와 양파는 통째로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으로 이어야 더 맛있대. 그래야 그놈이 우러나야. 시원한 갈파래 맛과 진하고 구수한 돼지고기 사골이 어우러진 갈파래 국입니다. 갈파래는 바다에서 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 A와 요드, 칼슘, 철 등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면역 증강에 효과가 있어서 피로 회복과 환절기 감기 몸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한 대 모아 푸짐한 갈파래 밥상을 차려보는데요. 여러서 대하다 쌓고 만나.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 나눠 먹는 이 맛에 음식 맛이 더해집니다. 나한테 뭐라 해야 보는데? 거수해갖고. 좋아. 옛날에는 갈파래 여서 이렇게 먹었어. 맛있게 아주. 이런 것도 없어 서로 때. 그것도 더 먹으려고 서들고. 그럼 이것도 싸매 막 서로 먹으려고. 어려웠던 시절 이곳 섬 사람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어줬던 갈파래.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만큼 갈파래의 맛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합니다. 잘 쪄? 예.